김진태가 한국당 대표가 돼야 하는 이유. 경남 여성신문 2019년 2월 15일. 남강 시인, 수필가, 작가께서 기고한 기사이며 본 기사는 경남 여성신문사 편집 발행인의 컨펌하에 등록한 기사입니다. 자유한국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2.17 전당대회의 첫 합동연설회 충청 호남권이 14일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순번 추첨에 의해 첫 번째 연사로 나온 김진태 후보는 카우보이 가죽모자부터 사직생의 결기가 엿보였다. 김 후보의 일성은 어제도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5.18 공청회 관련 징계심의에 착수한 당에 항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김정숙, 문재인 특검 요구하면서 시위하고 왔다고 했다. 이어서 촛불에 놀라지 않고 당을 지킨 사람이 누구냐? 장외투쟁을 50번 넘게 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촛불입법을 거의 다 막았다고 외쳤다. 당 윤리위가 5.18 관련 발언의 징계유예를 두고 한국당에 김진태가 없으면 안고 없는 진빵이다. 저를 지켜달라고 했다. 김 후보는 우리 당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김진태를 지켜달라고 했다. 새 후보 중 원내는 제가 유일하다면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한국당은 이제야 말로 비로소 확실한 우파 정당이 된다고 설파했다. 당원 3천여 명이 모인 이날 연설회장 분위기는 김진태를 위한 김진태에 의한 김진태의 동무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김진태 일색이었다. 체육관이 떠나갈 듯 외치는 김진태 연호와 손마다 들고 흔드는 팻말에는 행동하는 의리의 아이콘 김진태. 전투력 강한 보수의 아이콘 김진태. 세대교체 혁명 미래의 아이콘 김진태 등으로 김 후보 강점을 부각시키며 열광했다. 두 번째 연사인 오세훈 후보는 오세훈만이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며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서 이기려면 중도층 부동층 표심을 얻어야 하는데 황교안 김진태 후보로는 수도권에서 필패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내년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화두가 된다면 우리는 필패라며 불행히도 황, 김 두 분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난다며 우회적으로 두 후보를 비판했다. 이 지점에서 다수 당원들은 야 이 새끼 내려와 등 욕설과 야유가 쏟아졌다. 박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면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을 각인하는 더민주당 연설을 방불케 했다. 마지막으로 등단한 황교안 후보는 자유 우파 진영이 한국당 빅텐트 안에 똘똘 뭉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까지 흔들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압승해 정권을 찾아오겠다고 했다. 이어 헌법 가치를 확고히 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공존하는 새정치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어떠한 개인적 욕심도 앞세우지 않고 자유 우파 대통합에 한 몸 던지겠다고 했다. 총론은 옳았으나 강론은 현실감의 실종이었다. 하나같이 새 과시에 나섰지만 황오 두 후보는 김진태 후보의 월등한 세력에 눌러 빛을 잃었다. 새 후보의 이미지를 요약하면 김진태는 이 한 몸 불살라 나라를 구하겠다는 살신성인 돌진형이다. 아스팔트 전사다운 불굴의 결기와 피맺힌 호소력이 신금을 울렸다. 황교안은 너도 나도 가릴 것 없이 모두 껴안겠다는 우유부단의 샘님 관리형이다. A4용지에 의존한 연설은 시종일관 원칙론으로 미지근했다. 대선 때까지 백의종군하며 정치 수업에 매진해야 될 것 같다. 오세훈은 놀라울 정도의 배신 괴변형이다. 그의 서울시장 선거운동 중 카터칼 테러로 목숨이 위태로웠던 박근혜 대통령을 자근자근 심는 대목에서 인간이 어찌 저럴 수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또 유일하게 두 후보를 비방했다. 대신 칠적 그룹의 대리인임을 감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지금은 야당이 목숨 걸고 싸울 때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전공법이다. 그럼에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제1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의 탄핵과 특검 명분이 충분한 드루킹 여론조작을 시위 한 번으로 끝내버렸다. 청와대 민간인사찰 의혹이 일파만파인 호재에도 눈에 띄는 액션이 없다.
김경수 실형선고의 불복을 넘어 법관을 탄핵하겠다는 민주주의 파괴의 사법농단 움직임에도 굴먹은 벙어리다. 55개 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나온 문정부 소득주도 성장은 낙제점이라는 혹평이 나올 정도의 경제 파탄 상황마저 외면하는 한국당이다. 더민주의 20년 장기 집권 시나리오를 자초하는 식물야당이다. 끝내는 국민의 혈세가 해마다 늘어나는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공청회를 열었던 이종명 의원을 여당의 요구대로 제명했다. 김진태, 김술래 의원은 출마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예한다는 당규에 의해 겨우 연명한 처지다. 그야말로 존재 의미가 사라진 자회정당이다. 정당의 기본 목표인 정권 창출을 스스로 포기한 호흡기 의존정당으로 추락한 지 오래다. 이래서 김진태가 답이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폭주는 헌법 파괴와 1인 독재 수준을 넘나들고 있다. 김진태 후보가 드루킹 여론조작 댓글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문재인이 공범이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법리적 외침에도 묵묵부답이다. 이러므로 야당 없는 여권만의 세상이 된 오늘이다. 촛불혁명을 세계에 자랑하는 문재인의 거리투쟁사를 되돌아보라. 이어 계속. 아직도 언론은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를 5.18 망언으로 규정짓고 한국당 지지율 하락으로 엮어 비난한다. 지지율 하락은 그들이 덮씌우고 싶은 5.18 망언이 아니라 호재가 넘쳐나는데도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한국당의 무기력 때문이다. 여기에는 오세훈의 후견자인 김무성의 5.18 성역 뉘앙스 발언도 큰 몫이었다. 오세훈의 중도 노선과 황교안의 빅텐트로는 현실 상황에 전혀 맞지 않은 말잔치에 불과하다. 보수 정당이면 보수 우익 세력의 결집부터 다잡는 것이 상식이다. 보수가 튼튼할 때 중도는 저절로 따라오기 마련이다. 이는 확고한 강자를 따르는 자연의 법칙이다. 극좌파 진영의 내로남불 극우 프레임에 움츠리거나 두려워해서는 백전백패다. 김진태 후보가 정답인 이유다. 이상은 코리아우파 V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